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네수엘라에 휘발유가 곧 고갈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산유국에 어떻게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못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전력의 60%는 수력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인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일간지 엘 임풀소의 보도에 따르면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서 휘발유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휘발유 재고가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는 석유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유시설 가동률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지구상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보도되었습니다. 리터당 1원 수준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니 사실상 거의 무상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인 마두로는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절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취하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서 밤새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우주기술 업체는 2019년 5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상공을 지나는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주유소 앞에 기름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자동차 행렬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길이가 무려 1.6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부 트럭 운전사들은 트럭에서 잠을 자며 주유 순서를 기다린다고 하니 휘발유 부족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2,95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2,645억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유전이 더 발견된다면 매장량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아직도 땅속에 석유 자원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휘발유가 고갈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중진류이기 때문입니다. 중진류는 타르가 많이 섞여있는 원유로 끈적끈적한 상태가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희석을 해야만 하는데 희석을 위해 필요한 첨가제를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돈줄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자 중지류 희석에 필요한 첨가제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완전히 망가졌고 경제 몰락으로 인해 보유 중인 달러도 없다 보니 첨가제를 구하지 못해 휘발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 시설을 일반 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석유 생산 시설 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생산 시설의 10% 정도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장된 석유 자원은 넘쳐나는데 휘발유를 생산할 시설도 망가졌고 생산을 위해 첨가제를 살 운영 자금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아직도 베네수엘라의 기름값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마두로 정권이 기름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경제위기 때 한 차례 기름값을 인상하였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수백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국회의장인 과이도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름값 인상이 반정부 시위의 기폭제가 될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참 치밀합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 푸젠진화에는 미국 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 납품을 막았고 화웨이에는 미국 회사가 배포하는 안드로이드를 막았으며 베네수엘라에는 미국 회사가 생산하는 첨가제를 막는 치밀한 제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과 자원이 많다는 이야기로도 보입니다.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휘발유까지 끊기게 된다면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어떠한 운명을 걷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